동경 레이디스컵에 또 엄청난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한 번씩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영 감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윤송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임미지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세 분이 오셨습니다.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여기 와보시니까. 네. 일단 이제 초록색이 눈에 확 들어와서요. 아, 눈이 그렇죠. 그냥 피로가 싹 가시네요. 네. 네. 어떠세요? 와보니까. 저 여기 포천 힐스CC는 처음 와봤는데 오늘 하늘도 그렇고 지금 장비가 너무 좋아요. 장비가 진짜 이 정도면은 A급인 것 같습니다. 아, A급. 네네. 어떠셨어요? 네, 일단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좋은 대회가 있다고 하니까 선수분들 다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뭐 경기장이 너무 좋아요, 일단. 네. 포천 힐스가 너무 좋습니다. 아, 일단 뭐 좀 근황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좀... 네. 네네. 지금 저는 이제 7월 4일 날 전학생이라는 이제 영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 이제 윤성아 씨도 출연하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네네. 저는 최근에 OCM 보이스에서 나오미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아, 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죽었습니다. 아, 계시셨군요. 예. 지금 귀신이 돼서 이곳으로 왔어요. 아, 재치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작년에 열심히 촬영했던 영화 진범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이번에도 또 스릴러예요. 제가 좀 스릴러상인가봐요. 나는 로고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리고 전학생 이제 7월 4일부터 크링킹 하니까 더운 여름날 열심히 땡볕에서 촬영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멋지신 분. 그 약간 그 그런 것 시대곡도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죠? 전설의 고향 같은 것도 저 농담입니다. 아, 저는 이제 사실 배우 활동도 배우 활동인데 개인적으로 필라테스 강사에 도전했었어요. 아, 필라테스를 또 하시군요. 네, 네. 자격증 따고 제가 한 7개월 정도 강사를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지금 최근 작품은 깡패들이라는 영화를 제가 찍었어요. 무슨 깡패를 하신 건 아니시죠? 네. 여자 깡패. 어울리죠? 여자 깡패. 역강은 아니죠. 딱이다. 딱이다. 이상도 보스 같잖아요. 아, 보스 같아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홍콩의 여자 그 두목 뭐 이런 맞아요. 거. 네, 나중에 제가 애초에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 제가 강사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깡패들이라는 영화도 찍었고요. 네. 거기에서 수연 역할을 맡아서 깡패는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뭐 골프장 오셨는데 뭐 선수들에게 뭐 한마디씩만 좀 응원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부터. 네, 최선을 다해서요. 네, 우승하기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멋진 여성 선수들을 보니까 저도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날이 좋으니까 예쁘게 골프 멋지게 쳐서 멋진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화이팅! 좋습니다. 자.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말고 일단 잔디 밟는다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